안녕, 안녕. 우리 이게 그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와, 요즘에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파란 하늘, 이제 가을 하늘이네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을에는 이제 나무마다 들판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리는 계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는 또 가을에 여름보다 이만큼 더 커가는 시기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 날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선도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행복한 예쁜 나라 주일 예배 속으로 함께 갈 준비 됐나요? 네, 선생님 좋았어요. 선도사님과 함께 행복한 예쁜 나라로 갑시다. 가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쁜 친구들 모두 어서 오세요. 예꽃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다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나라 꼬마 천국 예고. 빵빵빵 아기 강아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쿵쿵쿵 엄마랑 나도 쿵쿵쿵 아빠랑 나도 으쓱으쓱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고 친구들 네모네모 영상 앞에 그리고 영화 부실에 함께 모였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 다해, 사랑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쁜 친구들의 아름다운 찬양, 사랑스러운 찬양 율동 모습 우리 하나님이 하하하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 믿음 고백할게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눈 덩글덩글 코 오물오물 입 쫑긋쫑긋 귀 누가 다 만들어주셨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소중한 선물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번에 맛있는 말씀 엄청나게 맛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신대요. 반짝 쫑긋 마음 활짝 열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아이 좋아라 들려주세요. 두 눈 얼마만큼 두 눈 반짝 마음도 활짝 준비됐어요. 오케이 꼬물꼬물꼬물꼬물 손가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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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까 그렇죠 도실도실 엉덩이 뒤에 숨겼다 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아하 전도사님 슈 멀리 갔다 날려보낼 준비 됐나요? 아하 좋았어요 준비 손 가라 손 여 나 와 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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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 진짜 멀리 갔다 내려왔어요. 우리 친구들 힘이 더 세져가지고요 전도 슝 갔다가 와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 읽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 이리 오셔서 우리 친구들 예쁜 귀에 하나님 맛있는 말씀 쏙쏙 넣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하네. 우와,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치킨 치킨 어떻게 어이구 닭다리 어떻게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엄청납니다.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고 말씀 배가 뿔뚱 나오게 해볼까요? 좋았어요. 준비. 맛있겠다. 준비. 하나, 둘, 셋. 와, 어떻게 말씀이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말씀배를 맛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신대요. 살찌지 않아요.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말씀배를 가득가득 채워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신나요. 힘이 나요. 행복해질 거예요.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신나게 오늘은 치킨 먹었으니까 더 힘차게 가볼까요? 좋았어요. 준비 하나 둘 세슝.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얘들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응, 그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자. 맞아, 맞아. 그럼 그럼. 그래, 그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헤이, 빨리 빨리 가지 못하고 뭐해?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얘들아, 힘들지? 우리 서로 힘을 내자.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실 거야. 토닥토닥, 토닥토닥.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있었어요. 함께 힘을 내었어요. 함께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의 신하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 이봐! 왕께서 주신 이 음식들이다. 맛있게 그리고 감사하며 먹어라. 와, 온갖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들이었어요. 얘들아, 배는 고프지만 우리 이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이야. 이런 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그래. 나도 이 음식은 먹지 않을 거야. 다니엘과 새 친구는 신하에게 말했어요. 에? 뭐야? 얘들 좀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고기라고, 고기.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줬는데 왜 안 먹겠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만 먹을 거예요. 저희에게 10일의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뭐라고? 풀떼기하고 물만 먹겠다고? 이 고기랑 맛있는 것들을 다 놔두고? 아유, 좋아. 어디 10일 동안 잘 버티나 보자. 헤이 참. 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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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요. 토닥토닥. 친구들아, 우리 힘을 내자. 그러게, 배가 많이 고프네. 그래, 하지만 조금만 견디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만 먹기로 했잖아. 조금만,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믿음을 지켰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일이 되었어요. 약속한 10일 동안 다니엘과 새 친구는 정말 고기나 임금님이 준 맛있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소와 물만 조금씩 먹었대요.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다더니 아이고, 아마 지금쯤 배고파서 돌아가실걸? 어디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10일 동안 저 풀 조금과 물밖에 안 먹었는데? 아니 오히려 저렇게 고기랑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아니 더 건강해졌네?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에선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대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 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 하나는 이렇게 부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젓가락 하나, 젓가락 둘, 젓가락 셋, 젓가락 넷 이렇게 함께 있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혼자서는 어려운 일, 그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있었기에 서로 더 힘을 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대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에게도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예꽃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을 주셨어요. 우리 예꽃 나라를 주셨어요. 예꽃 가족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나라 꼬마천국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을 해주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내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로 쑥쑥쑥 자라나기를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 꼬마천국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마음을 나눔으로 우리 예고 나라 모든 친구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으므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능히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나라 꼬마천국 모든 가족, 가족들마다 든든히 믿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